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브랜든 색소폰 오케스트라의 상임 지휘자 브랜든입니다. 오늘 두 번째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아, 엄청난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 오케스트라에서 알토 색소폰 단원 2기로 들어오신 김영환 씨를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김영환 단원님은 또 한 회사의 CEO로 계신데요. 무려 100개의 지점을 가지고 계신 한 회사의 대표입니다. 어떤 회사냐면요. 여러분, 타코야끼 아세요? 타코야끼. 바로 타코비라는 회사의 대표로 또 계신 우리 알토 색소폰 김영환 단원님. 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타코비라는 네. 그 사업을 하고 계신데 네. 어떻게 보면 이 사업가와 음악 어떻게 이렇게 연결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어떻게 이 타코비라는 사업을 하시게 되셨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예전에 사진 작가로 일을 좀 했었거든요. 네. 그때 공연 촬영 갔다가 그 1층 건물에 있는 그 일본 분이 운영하시는 그 타코야끼 매장을 발견하고 먹어보고 맛에 반해가지고 타코야끼를 시작하게 됐고요. 아마 제 생각에 그날만 3번 먹었거든요. 3번이요? 공연 전에 한번 먹고 야. 중간에 먹고 끝나고 먹고 그 뒤로 계속 좀 파고들어가지고 예,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야. 네, 원래는 이렇게 사진 작가로서 활동을 네. 하셨잖아요. 클래식 공연 쪽으로 사진을 많이 찍었고요. 예, 부산 시립예술단 예, 사진을 많이 찍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사진 작가로 활동을 하시면서 네. 또 자연스럽게 클래식 음악을 접하게 되신 걸까요? 네네, 맞아요. 네. 그렇군요. 좀 기억에 남는 촬영이 제가 부산 시립 교향단과 한 10일 정도 해외 투어를 간 적이 있거든요. 오, 투어까지 네, 같이. 네네. 그때 네. 그 단원들이랑 굉장히 친해지면서. 네. 그때 들었던 클래식이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남거든요. 단원들이랑 친해지니까 아무래도 클래식도 굉장히 친근하게 다가온 것 같아요. 네. 와, 아니 지금 우리 부산시향 단원분들 보고 계신다면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네, 같이 네. 뭐 공연 끝나고 술도 그러니까, 같이 먹고. 그러니까요. 아니, 우리 작가님이 네, 네. 지금 대표님이라고 할 것 네, 같고 네. 아니 그 대표님이 지금 색소폰을 연주하신다고? 라고 놀라실 네, 것 같네요. 네. 네. 언젠가는 제가 실력이 향상되면 부산시립교향단과 한번 협연 네. 가능하긴 힘들겠지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 네. 멋집니다. 네. 근데 정말 궁금한 게 수많은 음식 중에 그 타코야끼 그 타코야끼라는 음식을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한번 먹어보고 너무 맛에 끌렸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일본에 자주 가는데 또 일본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일본만도 굉장히 잘하시겠네요. 잘은 못하고요. 아 그래요? 근데 기본적인 것만 할 수 있고요. 예. 그렇군요. 왜냐하면 제가 장사를 시작할 땐 장사 경험이 없다 보니까 네. 제일 먼저 새벽 시장에서 호박죽을 팔았거든요. 가지고 다니면서 와. 경험을 쌓으려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타코야끼로 부장마차를 오픈해가지고 예, 장사를 했고 그 다음에 매장을 오픈했는데 그 매장이 이제 장사가 잘 돼가지고 그게 타코비? 네네네. 첫 타코비인가요? 맞습니다. 어디였나요? 네. 첫 타코비? 부산 경성대학교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한 18년 정도 됐는데 예, 예. 지금도 부산 경대 가면 굉장히 유명한 매장입니다. 압니다. 네. 사실 제가 네. 타코비를 처음 먹었던 게 경성대에서 제가 윈도우캐스트라랑 협연을 했었어요. 네, 근데 거기가 그 오케스트라 협연 연습을 경성대에서 하더라고요. 아, 네네. 그래서 제가 경성대 맛집을 쳤더니 타코야끼 집이 나오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부산이라 타코야끼가 유명한가? 그리고 거기서 제가 혼자 가서 먹었었는데 아, 그러세요? 너무 네. 맛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게 작년이거든요. 아, 네. 그리고 네네네. 이제 이번 연도에 2기를 시작했는데 이제 우리 영한 단원님이 오셨는데 그 집에 대표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것 또한 정말 인연이다. 아, 네. 네네.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기억에 나서 네. 타코비라는 회사가 신기하다. 이렇게 타코야끼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네. 있구나. 뭐 이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맞아요. 단일 품목으로 이렇게 오래 가기는 쉽지 않은데. 그니까요. 네, 굉장히 운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영한 단원님은 이렇게 보면 뭐 하나를 하시면 이렇게 끝까지 파시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 사진 작가를 하시다가 사진을 파시다가 이제 타코야끼, 타코비를 또 파셨고 그리고 지금 또 이제 색소폰을 하고 계신데 그 중에서도 또 지금
가장 좋은 레벨의 골드 플레이트. 아. 네, 야마하 악기인데 저랑 똑같은 모델을 쓰고 계십니다. 네.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 그 악기를 안 쓰셨는데, 일본 가셔서 바로 그 악기 저랑 똑같은 모델을 사오셨는데, 또 그 악기를 선택하신 이유도 궁금합니다. 우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브랜든 선생님이 네. 사용하셔가지고 제가 구매하게 됐고요. 네. 제가 일본 연주자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네. 그 중에서 뭐 노고야스가와, 그 다음에 스미야 미오, 네. 우에노 코에, 그러니까 이 악기를 연주해가지고, 네. 제가 구매하게 됐고요. 특히 스미야 미오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네. 그 스미야 미오가 쓰고 있는 뭐 마우스피스라든지 다 지금 제가 구매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 미오 연주자는 사실 네. 저도 잘 아는 연주자인데 아, 어떻게 또 알게 되셨나요? 제가 한 번씩 일본 가면 악기 관심 많아가지고 일본 야마하 매장을 자주 들리거든요. 네. 그때 마침 그때 스미야 미오 공연을 해가지고 야. 제가 공연을 보는 순간 아 악기를 꼭 해야 되겠다. 마음 먹었습니다. 예. 미호상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네. 아, 어떻게 보면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이런 네. 만남들, 그리고 이런 고리들이 이어지고, 그래서 이런 점들이 모여서 하나의 선을 이뤄가고 있는데 어떻게 또 색소폰을 처음 하게 되셨나요?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 권유로 약간 악대부를 1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뭐 제 동기들은 뭐 클라리넷 뭐, 플루트 다 이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저는 약간 동떨어진 느낌? 근데 취미로 한다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레슨을 거의 못 받았어요, 저는. 네. 그래서 레슨 하는 친구들이 되게 부러웠고, 근데 지금 그래도 우리 한국에서 제일 최고의 분한테 제가 레슨을 받고 있으니까. 아, 아닙니다. 굉장히 감회가 네. 새롭습니다, 지금. 네. 네. 그래서 우리 영환님께서도 저희 아카데미를 신청해 주셔서 지금 아카데미를 하고 계신데 네. 아카데미 하시면서 뭔가 달라진 점이라든가 느낀 점들이 있으시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전공생이 아니고 취미를 하다 보니까 선생님께서 좀 가볍게 해주지 않을까 살짝 기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숙제를 내공을 내주시는 걸 보고 아 열심히 안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처음에 이게 가능할까 생각했는데 근데 지금 어느 정도 부는 모습을 보고 좀 신기할 정도로 제가 좀 실력이 좀 늘었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기본 자세, 뭐 앙부셔, 호흡법, 운지법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그리고 그 레슨 받을 때 저보다 악기를 더 많이 불러주시고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사실 저희 이 클래식 색소폰 네. 아카데미는 저뿐만 아니라 정말 훌륭한 강사진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또 저희는 근데 또 같은 페다고지와 같은 교육 방식으로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 브랜든 색소폰 오케스트라에 이렇게 2기로서 지원을 하게 되셨고 또 함께하고 계신데 어떻게 또 알게 되셨고 지원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 네. 제가 유튜브로 이제 음악 검색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유튜브로 제가 오케스트라를 보고 난 뒤 바로 제가 총무님한테 전화드려가지고 바로 그냥 가입을 했고요. 아 바로 그냥 네. 우리 총무님께 바로 그 다음 네. 주에 바로 일본 가서 악기 구매해가지고 와 레슨 받을 때 제가 악기를 전주에 와. 가져와가지고 네. 레슨 받아가지고 네. 굉장히 좀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케스트라에 처음에 연습할 때 제가 이제 32년 만에 처음 부르다 보니까 네. 와 32년 거의, 만에 네, 거의 못 불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조금은 이제 따라할 정도가 되니까 네, 저도 좀 신기해하고 있습니다. 야, 네. 총무님 혹시 야마 긴자에 가서 골드 플레이트를 사오라고 명령하신 건 아시죠? 야, 이 실행력이 어떻게 보면 또 네. 이게 바로 사업가의 실행력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목표가 있으시다면 그리고 향후 계획이 있으시다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내가 지금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이 아무래도 이제 제가 좀 나이도 좀 있다 보니까 네. 한 10년 정도 지나면 사업을 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필드에서 일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좀 평생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다시 악기를 불렀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생 조금 하고 싶은 일은 파티셰에 또 제 관심이 많거든요. 파티셰요? 네네네. 와. 그래서 지금 9월 달에 다시 파티셰 학원에 또 다닐 예정이에요. 그래서 파티셰 전문 카페를 차려가지고 이야. 제가 이제 카페도에서 일도 하면서 또 제가 좋아하는 악기도 보는 게 제 소박한
꿈입니다. 와, 여러분, 네. 우리 파티셰 카페에 우리 연주 들으러 많이 가주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야, 그게 뭐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또 갑자기 다음 달에 오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실행력이 엄청나시기 때문에 네. 나중에 정말 그런 카페가 생긴다면 좋은 연주자분들도 많이 가서 네네. 연주할 수 있을 것 다른 분들도 초대해가지고 네. 그니까요. 같이 맛있는 빵하고 커피 야. 먹으면서 편안하게 음악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나중 저희 오케스트라 연주 거기서 해도 될 것 같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크게 하기는 좀 크게 하셔야 됩니다. 네네네. 네. 네, 어느덧 저희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이렇게 사업가로서 활동하시면서 또 다른 일을 전문적으로 하시면서 본인이 또 갖고 있는 꿈을 잠시 접어두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오케스트라 입단을 좀 망설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저같이 32년 만에 악기를 다시 시작해가지고 실력 없는 사람도 시작해가지고 두 달 만에 실력이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마음 있으신 분들은 꼭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인터뷰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 네, 걸어가시는 길 저희 오케스트라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